그냥 대학 간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두 학교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승부. 2011 정기 고연전 축구 경기를 KUTV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는 스포츠 KU 이혜진, 한민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더욱 더 자랑스러운 우리 고려대학교입니다. 오늘 60대라고 하는데 60대가 어떤 거죠? 경기는 40대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 그러니까 판정심이야 일어날 수 있는 경기 같은 경우 좌우 골대에 두 명의 심판을 더 배치해서 모두 6명의 심판을 심판이 결정되는 60대 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 입장 모두 왔었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약간 정적이 적혀있어요. 다른 표정
프리킥을 준비할 박경진 선수를 왼발의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겁니다. 아, 왼발의 선수는 아주 좋습니다. 이 선수의 왼발 킥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최장신 192cm 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이에서부터 상대 선수들이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연세대 학교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네, 다행히 공격도 공격도가 주장 김동철 선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축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점, 유리그에서 실점도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김동철 선수가 상당히 수비 라인 리드를 잘하고 있고 오늘도 그 옆에 있는 이제 코피를 이뤄서 가브련 선수와 함께 상대 이제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을 잘 제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수비수로 뛰고 있는 전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능한 선수인데 공격에 비해서 수비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뒷공간을 내주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번 가수원 선수가 다시 5번 김동철 선수한테 그러나 네, 5번 김동철 선수 멀리 걸었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진영으로 넘어간 패스를 이용한 플레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네, 고대 앙리죠, 고대 앙리.
아까 경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석 과정에서 상당히 움직임이 좋고 이렇게 미드 라인에서부터 슬러시를 패스가 좋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 벤 노래가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박지성 선수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작년에 개정된 때는 이제 돕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자기도 골 욕심을 내면서 이번에 골을 득점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바람이 이뤄졌네요. 침대에다가 네. 찔러줬지. 강성과 네. 움직임 너무 좋아. 체력이 좋아. 잘했고. 지금 연대 선수들이 미드필드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 계속 볼을 돌리고 있거든요. 네, 다시 볼을 대학교에 공격했어요. 뭐 괜찮습니다. 뭐 이제 경기 초반인데 벌써 한 점 앞서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끔가다 이제 뭐 공격 실수 한 번씩 나와도 이제 괜찮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패스였어요. 오는 거 사실 풀킥입니다. 저런 것만 얘기해줘. 지금 아니야 여기 신난 거예요. 저.
아무래도 정기 공연전이라는 무대가 선수들에게 상당히 큰 무대이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했고 또 서로 이기려는 소지가 엄청납니다. 사실 일반 유리그 경기에 뭐 관중들이 많이 와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정기전 때만큼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환하는 게 정말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수비를 홍수영 선수를 이렇게 열어주면 안 됩니다. 홍수영 선수 상당히 득점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중앙리그에서 실력적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수비를 잘 막아줘야 됩니다. 손이 들어왔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해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5대 0 해야겠는데요, 이거. 네, 역시 고교 왕중왕전 MVP다운 실력을 보여줍니다, 안지범 선수. 참 대단합니다. 아까 이재성 이렇게 한 번에 연결했는데. 네, 전반전 1분 안에 축구를 연달아서 보시면서 고려대학교 분위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진영. Thank you.
역시 김동전으로 하나적으로 이제 정민관 선수가 놓친 오른쪽을 잘 커버합니다. 수비 능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 뭐 수비수 뚫려가지고 뭐 골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전반전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나중에 후반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